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마무리 모의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의 시험을 다 봤다 생각을 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 함께 풀고 정답까지 본 상황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간결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림 보고 들어갈 두 번째 대화를 찾는 겁니다. 저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등산을 하는 거죠. 그럼 등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가방을 맨 채 앞에 말을 붙였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말을 찾는 문제죠. 이번 행사,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야, 이번 행사 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만와 마전, 아, 는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애가 붙었습니다. 애는도 말이 되나요? 이번 행사 애는, 아, 이렇게도 쓰는군요. 행사니까. 행사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행사 애는이라고 쓰죠. 3번입니다. 선물 넣을 상자가 큰가요? 자, 아니요 나왔습니다. 반대말 크다의 반대말 작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한강은 시원했어요. 아니요 왔습니다. 자, 여기 점 찍어야죠. 반대말 시원하다의 반대말 습해서 더 그런 것 같다? 습하다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답은 시원하다의 반대말 덥다입니다. 더웠어요. 자, 과거형은 다 과거형이네요. 5번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시간이죠. 고향에 내려갈 거예요. 자, 이번 추석, 아, 추석의 때인데, 자, 시간의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시간 표현입니다. 그러면 추석과 어울리는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추석 연말 때, 추석 주말 때, 추석 연초 때, 추석 연휴 때. 정답은요, 4번입니다. 연휴. 추석이 음력으로 한국의 8월 15일이 추석날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휴일이 생겨요. 앞뒤로. 보통 뒤로 많이 생기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짧으면 이틀, 길면 사흘. 뭐 연휴, 토요일, 일요일이 붙으면 뭐 5일도 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달아 쉰다, 연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석 연휴가 맞습니다. 연말은 한 해의 끝, 연초는 한 해의 시작, 주말은 그냥 주말이죠. 추석, 주말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자, 연휴입니다. 6번입니다. 메이 씨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너무 쉽죠. 은행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천은 거칠어요. 거칠다라는 단어 알아야겠죠. 저 천은 괜찮아요. 반대말이겠습니다. 거칠다의 반대말, 부드럽다, 매끄럽다, 보들보들하다 여러 말이 있습니다. 있나 볼까요? 아, 매끄러워서라는 말이 여기 있군요. 매끄럽다. 네, 더럽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것만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8번입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꽉 잡아야 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주 귀여운 강아지지만 남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강아지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 너무 귀엽죠. 하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줄로 사람이 안전하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같이 함께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자, 이래야 강아지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목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시킬 때 목줄을 꽉 잡아야 해요. 네, 잡아야 합니다. 네, 큰일이 납니다. 안 잡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대말입니다. 그러면 목줄을 반대, 들다, 움직이다, 놓다, 도우면 놓다, 잡다의 반대말, 이때는 놓다가 됩니다. 9번입니다. 방 청소를 할 때는 먼저 활짝 열어야 돼요. 환기, 공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열어야 할까요? 가방, 창문, 부엌, 옥상, 열 수 있는 거 창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백화점으로 여름 옷을 갑니다. 뭐뭐 하러 갈까요? 옷을 사러 가죠. 자, 사다의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이수하다, 진찰하다, 사다와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살 때는 결제,
계산을 하다라는 의미고 구매, 옷을 구입하다. 자, 사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구매하다입니다. 결제는 사다라는 내용에 여러 행위가 있어요. 물건을 고르고 뭐 입어보고 결제하고 그죠? 결제하고 네. 자, 그리고 결제도 이게 틀렸네요. 어의예요. 이거는 어의 결제. 돈을 계산하다는 어입니다. 네. 11번입니다. 새로운 식당이 생겼어요. 새로운 식당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요 앞에 들어갈 기대. 기대의 표현 뭐 이런 부사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요? 네. 최근에. 아, 최근에 생겼다. 이게 제일 어울리죠. 결코 생겼다. 결코는 뭐뭐하지 않다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조용히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라는 걸 아주 기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인데 조용히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찌 생겼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찌 그래야만 했을까? 뭐 이런 표현에 쓰는 단어입니다. 12번입니다. 카페에 가니까 사장님께서 날 알아보신다. 야, 카페 사장님이 절 알아볼 정도면 자주 가야겠죠. 정답은 네, 자주입니다. 자주의 반대말 드문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카페가 참 깔끔하네요. 제가 일부러 카페를 카페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카페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느꼈어요? 지난번 강의 어디에선가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를 한국 사람들이 카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카페가 참 깔끔하네요. 네, 시설이. 자, 깔끔하다. 어떻게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좋아야 돼요. 깔끔하다라는 말은 지저분하고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고 단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네요. 깨끗하다, 깨끗해서 좋아요. 반대말 지저분하다입니다. 아, 이 수상하다라는 단어는 뭘까요? 수상하다.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해. 행동도 여기에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럴 때 수상하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가요? 네, 이 근방에서 제일 유명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겠죠. 자, 어떤 말인가요? 제일 인기가 있다. 유명한 건 인기가 있다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나요? 네, 그런데 힘들어서 앞에 모의시험 문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내용에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퇴사했을까요? 내가 내 말? 이상하죠? 퇴사하러요. 말도 안 돼요. 퇴사하고는 퇴사를 계속합니까? 자, 이번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어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도 점 찍어야겠죠. 네. 16번입니다. 부동산은 무슨 일로 가요? 자, 부동산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새 집, 이사할 새 집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새 집을 찾다. 찾으러 가다. 아, 찾으러 가다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알아보러 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냥 집을 알아보다 이건 세트예요. 네. 17번입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맞아요. 오늘 유난히 지하철이 가요. 시간이 좀 걸리다. 느리게 가다가 정답입니다. 18번입니다. 어제 친구들은 잘 만났어요? 아니요. 다음 주가 시험이라 못 만났어요. 자, 못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만나지 못했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어떤 이유가 들어가야 할까요? 공부하면 좋아서 못 만났어요? 공부하더니 못 만났어요? 하느라고 못 만났어요? 할수록 못 만났어요? 여기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느라고죠. 그래서 시험이라 공부하느라고 못 만났어요. 이렇게 세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입니다. 기차표 예매 안 해도 되겠죠? 주말엔 사람이 많아서 미리 해야 해요가 되겠죠. 해야 해요. 예매니까
미리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말엔 사람이 많아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정답은 어디 있나요? 예매해야 해요? 예매해 두어야 해요. 해두다. 이 표현도 같은 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할까요? 뻔해요? 하지 않아요?는 이 대화와 맞지 않습니다. 20번입니다.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이 신청서를 쓰면 되겠죠? 쓰다, 작성하다, 채우다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면 돼요. 네, 하면 되다, 면되다를 써야 합니다. 21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죠?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해야 해요. 저는 주로 퇴근 후에 1시간 동안 무엇을 합니다. 자, 운동해야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는 이제 운동하다라는 얘기인데 1시간 동안 걷잖아요. 걸어보세요. 걷지 마세요. 걷는 편이에요.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은 는 편이다. 이 표현이 적합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규칙적으로 뭔가 는 편이다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22번입니다. 매운 거 잘 먹어요? 어느 정도는요. 조금은 먹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못 먹었어요. 너무 매워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울다. 매워서 울다. 그래서 울 뻔했어요. 울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뻔했어요. 을 뻔했어요. 이게 세트처럼 많이 쓰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뻔했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틀린 표현을 찾는 거죠. 어미가 잘못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어요. 뭐 틀린 표현 없네요. 다리가 실수하면 병원에 가야 해요. 웃기다. 그죠? 다리가 어떻게 실수를 하죠? 다리가 아프면. 그죠?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죠. 이 문장은 다리가 다치면이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이때는 다리를 다치면이 맞습니다. 자, 댐에 난 구멍을 막지 않으면 댐이 무너져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댐을 댐으로 발음했죠. 자, 이건 역시 영어 댐이에요. 댐이어서 이걸 한국 사람들이 댐으로 강하게 거의 발음합니다. 댐이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댐에 난 구멍을 막지 않으면 댐이 무너져요. 맞죠? 연차를 하루 미룰 수 있을까요? 자, 연차.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습니다. 연차. 회사에서 쉬는 거. 그리고 과장님인가 팀장님이 쉬었잖아요. 자, 정답은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24번입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누가 어른들 말에 대꾸하래? 자, 이 말에 대꾸하다. 말 대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대꾸죠. 대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왜 말 대꾸야?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엄마께서 꾸짖으셨어요. 혼나다. 엄마가 혼내다, 나에게 혼을 내다, 말로 혼을 내다, 이걸 꾸짖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지울 수 있어요? 뭘 지우죠? 이상하죠? 1시간이면 도착하다, 도착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 여기 와야 적절하죠. 저희 정답 및 해설에도 이런 표현들이 써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자를 구경하곤 해요. 보통 뭐 해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원에서 사자를 구경하곤 해요. 어색하긴 하지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대화에서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을 또 찾는 거죠. 저쪽 언덕은 낮네요. 낮아서 올라가기?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죠. 쉬울 거예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낮아서 올라가기 쉽든지 해요. 뭐뭐 하든지 해요. 적절하지 않고 쉬웠으니까요. 말도 안 되고요. 쉽기 위해서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쉽기 위해서라는 걸로 문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낮아서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이유에 대한 결과를 쓸 거면 쉬울 거다라는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25번의 답은 2번이죠. 26번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곳은 날씨가 어때요? 여기는 황사 때문에 공기가 맑지 않아요. 공기가 탁하고 더럽고 맑지 않은 걸 말하죠. 그래서 자, 탁하다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탁해서. 단어를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시안까지 함께 보여주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에서 나란히 쉬고 싶어요. 틀린 표현 찾는 거죠. 나란히 쉬다. 나란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나란히. 이건 나란히가 아니다. 같이 있는 거. 근데 집에서 나란히 이런 표현은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편안히 쉬고 싶겠죠. 조용히 쉬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20분간 짧게 운동. 운동 20분은 선생님한테는 되게 긴 시간인데 이 사람한테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인가 봐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겨우 시간 맞춰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맞습니다. 친구가 준 선물이 예뻐서 마음에 들다. 맞습니다. 결국 1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샤워를 했어요. 이상한데요? 좀 어색해요. 퇴근하고 나서 공원에 산책을 했어요. 맞네요. 병원으로 가는 중에 비자를 신청했어요. 부지런한 친구네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돌아오니까 무엇이 있었다지 내가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과 결합하려면 집에 돌아오니까 샤워를 했어요? 맞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때는 와서 샤워를 했다가 어울립니다. 29번입니다. 텍스트를 보고 여기 들어갈 말을 찾는 것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사를 했고 이사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된 상품을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할인된 상품을 사죠. 사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입해서 채운 거죠. 자, 이 문제 앞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입하여 채우는 거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불안했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해줘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좀 동료들이 친절해서 적응할 수 있었겠죠. 앞과 뒤 문장에 어울리는 말을 찾아서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1번 문제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운동을 하면 좋죠. 자, 기억에 있는 문장만 볼게요.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뭘 보낼까요? 자, 이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뭐 왜 그렇게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2번 제시안까지 함께 볼게요. 자, 여기 귀가 솔깃, 손에 땀을 쥐며, 다음을 기약하며, 눈살을 찌푸리며, 자, 이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이건 놀라는 거고, 이건 관심 있는 거고, 이건 다음, 미룬 거죠. 자, 그러면, 자,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요 기억이 있는 앞에 문장 몇 개만 봐도 돼요. 밥을 다 먹고 나오니 밤이 깊었어요. 시간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아쉬워요. 아쉽지만 친구와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라고 하고 헤어지죠. 솔깃 땀을 쥐며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죠. 다음을 기약하다. 다음 약속을 다시 하자.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다라는 표현을 다음을 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네. 자, 여기도. 자, 여기는 뭔가요? 자, 회의가 끝나자. 그러면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말을 찾는 거죠. 이것과 같은 말. 그러면 뭐 다 따로 길게 읽어볼 것도 없어요. 회의가 끝났다와 같은 말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열다, 마치다, 막히다, 시작되자. 열다, 시작되자 같은 말입니다. 그죠?
회의를 마치다, 끝나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자, 같은 거에서 이제 이 전체 이 중심 내용 뿐만 아니라 알맞는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죠. 하나의 텍스트로 앞에 문제와 함께 뒤에 문제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가 되게 짧게 이어졌는지 오랫동안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맞지 않습니다. 그죠? 회의가 끝나서 집에 갔습니까? 한숨을 내미고 모두 뿌듯해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업무 시작하다. 아, 회의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나 봐요.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을 또 했습니다. 자, 팀원들이 쌩쌩했다. 피곤해하지 않다. 어디 피곤하다라는 말이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했고 안도했고 가볍고 뿌듯해했고 피곤해하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세모 일단 팀원들은 회의가 끝나고 기분이 좋았다. 그렇죠? 회의가 끝나고 안도의 한숨 기분이 좋았네요. 그러면 4번은 맞아요. 그럼 맞는 게 정답인 거예요. 4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 피곤해하지 않고 생생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생생한 거죠. 피곤해했다 하지만 생생했다니까 3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여기 글을 보고 이 글에 이제 맞는 내용 또 고르는 거잖아요. 자,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보고 이걸 찾으면 빠르다고 했죠. 청결 습관. 습관을 찾아봅시다. 청결 습관. 자, 그래서 청결 환경, 깨끗한 집, 청결한 습관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일단은 패스.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은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청소, 소독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틀렸죠. 청결한 환경, 심리적 안정감. 자, 심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심리적. 청결한 환경은 여기다. 여기네요. 청결한 환경은 심리적인 안정감 있죠? 이것도 이거 맞네요. 제공한다. 맞고. 손을 자주 씻는다고 바이러스 감염이 예방되지 않는다. 손 씻기. 손을 씻다. 여기. 손을 자주 씻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 맞네요. 이것도 틀리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 1번이 맞나 틀리나? 아, 여기 없다네요. 청결 습관이 꾸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인 건강은 청결한 환경 전체적으로 이게 청결의 습관이에요. 꾸준히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여기인데요. 청결 습관은 꾸준히 해야 된다. 아,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6번. 자, 여기에도 맞는 내용. 자, 듣고 있던 수업 연장됐나요? 어디 볼까요? 듣고 있던 수업이 끝났네요. 저기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는데 연장은 아니고 우기 씨. 우기 씨를 찾아봅시다. 우기 씨. 우리는 자 우기. 우기 씨는 다음 학기 수업을 끝지부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오 맞네요. 자 3번 선생님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교수님 선생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칭찬해줬고 여기 있네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더 중요하다? 아니죠. 틀린 말이고. 나는 마지막 시험에서 89점. 좋은 성적입니다. 좋지 않은 성적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건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제 주제,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제, 제목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 쭉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이용하면 이제 효율적 핵심적인 단어를 볼게요. 효율적, 그죠? 체증을 줄이고 오염을 방지, 편리 그리고 편리, 정보 확인, 저렴한 비용, 그죠? 이용하면 주차 공간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시민 편리하고 안정 여기 있네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자 결국 발전 종류 편리 위험성 중에 가장 많은 단어 뭔가요?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아서 아 이게 제목이다라고 해도 95%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38번입니다. 달력은 이렇게 쭉 했어요. 이것도 이제 달력에 대한 제목. 인류가 자 옛날, 자 고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찾자고 했죠. 고대, 이집트, 고대 로마, 이후 교황, 그레고리 13세, 1582년, 점차 전 세계, 달력은 현대사회, 자 고대부터 이렇게 쭉 나와갔죠. 그래서 달력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이 네 개 중에 가장 큰 말이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입니다. 문화적인 내용이에요. 행정구역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자, 이렇게, 뭐, 그죠? 한국, 남한이 있으면 여기, 경기도가 있고, 서울이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이고, 평창은 올림픽이 치러졌던 강원도, 강원도에 있죠. 강원도 평창.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내는 돈은 무슨 돈일까요? 자, 이 돈은 부조라고 해서 부의금의 하나인 축하하는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축하의 돈은 축의금. 근데 장례식에 내는 돈은 아니, 장례식에 내는 돈은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부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답은 축의금입니다. 그렇죠? 성과금은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주는 거고요. 네. 41번입니다. 한국의 휴식 공간이 아닌 것은 너무 쉽죠. 종합병원에서 쉬면 안 돼요. 종합병원에서 쉬면 몸이 편하긴 한데 아파야 가는 곳이니까 여기서 쉬는 데 아닙니다. 42번입니다. 한국의 전통 옷 너무 쉽죠. 네. 한복. 설날의 풍속, 설날입니다. 여러 명절이 있는데 설날에 할 수 있는 일, 세배하고 윷놀이하고 차례 지냅니다. 부럼은 동지섣달, 설날은 1월,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부럼은 동지섣달이니까 12월, 1년의 끝에 있는 명절에 하는 겁니다. 44번입니다. 한국 음식 주 음식 재료, 주로 사용하는 음식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물론 한국 사람들이 버터를 많이 먹기는 합니다만 버터는 유럽의 음식이죠. 자, 45번입니다. 한국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명. 이런 내용 꼭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의사 열사, 3.1운동, 이순신 장군, 네. 서희 대감. 서희 이제 장군이 아니고 이분은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안중근, 유관순, 서희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순신 장군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시대에 싸웠던, 물리쳤던 위대한 장군을 말하죠. 그래서 이분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46번입니다. 한국 지형의 특징, 우리 지형과 기후도 공부했죠.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다. 아니죠. 제가 강의 때 아마 이런 내용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동쪽, 서쪽이라고 하면 동고, 서저. 그래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그렇죠?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아니고 산, 산입니다. 산. 산면이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여기 바다, 바다, 바다죠. 위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어져 있고요. 맞죠? 그리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복잡 수심이 왔다. 동해안이 깔끔합니다. 해안선이 없죠? 깊어서. 이건 서해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47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이제 또 이 내용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죠. 여기 내용들이 다 있죠. 과도한 사용, 그렇죠? 개인 정보, 다양한 앱,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어디 있습니까? 개인 정보, 결혼아, 집중력, 수면, 통증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과도한 정신 건강 여기는 개인 정보 유출 다 있죠.
인터넷 접속은 여기 앞에 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제목을 찾는 거죠. 절약은 좋은 습관이고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도움을 주죠. 그리고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좋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은 절약의 중요성이 이 글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상위 내용을 찾는 거죠. 49번입니다. 나와 나의 대화 중에 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더 채울 게 있나요? 이 채우다, 더 쓸 게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없어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했어요. 그러면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카드를, 아이고, 네, 여기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죠. 카드를 발급해야 되죠. 카드 발급에는,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카드 발급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50번입니다. 이걸 고향에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해요? 국제소포는 어디? 어디에서 보내면 돼요? 우체국에서 보냅니다. 뭐 국제소포를 보내는 여러 가지 또 기구가 있긴 해요. 근데 한국은 우체국을 알아야 합니다. 50번까지 문제가 끝나고 이제 구술시험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번과 2번, 그리고 3, 4, 5번의 유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소리내어 읽어야겠죠?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렇죠? 1번은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이 글에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찾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누구씨는 전통시장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이게 세트잖아요. 저희 정답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고 목소리도 녹음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4번과 5번에서 새로운 것들을 물어봅니다. 가족문화 알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의 가족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여러 표현이 있고 대가족으로 모여 살기도 하지만 요즘 핵가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다음 5번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의사결정을 좋아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여러 운동을 거쳐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떻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왕이 있는 왕권주의고 사회주의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2회 모의시험 55문항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3회 모의시험은 잘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3회에 또 만나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